네, 안녕하세요. 랩캠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즈노 네오3 제품에 대한 베타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올려드렸고,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뭐, 약 한 2,000분 가까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죠. 유튜버로서는 뭐, 아무리 이게 축구 리뷰고 뭐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무슨 정치 시사 평론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심지어는 10분 내면 되게 이제 끝이 나는 프로들이 많고 한데 저희처럼 축구 리뷰를 50분씩 하고 뭐 이러니까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2,000분 정도가 봐주신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뭐 저희가 올려놓고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걸 봐도 좀 신기해요. 신기하기는. 예. 반면에 또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축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이 뭐, 내용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타 채널에 비해서 뭐 어떠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어쨌든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러고자 하는 게 저희 채널의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쪽에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경이롭기도 해요. 예,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올렸던 거는 역시 이제 핵심적인 아이템은 네오3의 베타 버전, 이거죠. 이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결국 베타를 구입하고자 했거나, 구입을 이미 했거나, 한 거는 역시 유튜버들의, 미즈노 마케팅 차원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뭐 미즈노 축구하러 저희도 조회수를 뭐 2,000번, 그러니까, 네오3로 네오 베타라고 4,000번 이상 조회가 단기간에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인 거는 틀림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반면, 그럼 이 네오3에서 베타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관심이 된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 사용된 요, 밴드겠죠, 밴드. 이거를 니트라고 할 것이냐, 밴드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글쎄요. 이게 니트, 이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니트 축구화, 니트가 사용된 축구화를 전통적인 캥거루가 사용된 축구화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앞선 축구화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죠. 보통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머님들이나, 만약에 집안 내 여성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씩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니트 옷이에요. 그 니트 옷에 이제 가디건이라든지, 뭐, 스웨트라든지, 니트 스웨트, 뭐, 이런 것들이고, 머플러, 뭐, 목도리 같은 것도 니트로 된 것들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예전부터 옷을 만들 때, 우리가 자수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은?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렇게 자수를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실뭉치가 하나 있고 그 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제 이렇게 긴 바느질 같은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내잖아요. 머플러도 장갑도 만들고 다 만들죠. 모자도 만들고 그게 니트거든요. 그러니까 니트라는 거는 뭐냐면 소재 자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실을 하나 파이브를 하나 가지고 그 파이브를 한 실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뭐, 목도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되게 놀라운 건, 저 어릴 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놀랐는데, 예전에 그게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사 시간에 아마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었는데, 실과. 그 현실에 사용되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여학생들한테도 그냥 수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실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양한 무늬와 패턴을 넣을 수 있죠.
다양한 분야 패턴. 그래서 그 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이 있으면 그 실을 줄줄줄줄줄 그 풀러가지고 풀러가면서 이제 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처럼 생긴 거죠. 동그랗게. 그게 막 실이 풀려나면서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니트예요. 그러니까 실은 니트라고 부르진 않아요. 실은 실이라고 부르지, 파이버. 그리고 그 실을 직조를 해서 짠다는 말이 니트거든요. 짠다. 그 짜서 이제 옷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뭐 온갖 걸 다 만들었죠, 예전에. 지금도 만들시죠. 어떤 분들 취미생활로 하시기도 하고. 그 니트 축구화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우리는 니트를 축구화에 한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때 제일 초점을 먼저 맞췄던 것은 축구화가 아니고 이 러닝화였어요. 러닝화. 그러면 러닝화라든지 이런 일반 운동화에 왜 니트를 사용을 했느냐,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인데, 축구화에서 사용되는 니트와 그다음 니트와 그다음에 일반 운동화, 조깅이나 러닝화에서 사용되는 그 니트의 차이점.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는 게 이 축구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축구화에서의 니트의 유용성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나이키에서 만든 전형적인 플라이 니트로 만들어진 운동화예요. 운동화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트는 그 자체가 소재 이름이 아니라 소재 명칭이나 나이키에서 특별하게 만든 소재가 아니에요. 플라이 니트라는 것도. 나이키가 코팅 처리를 한 원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플라이 니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니트라는 것 자체가 아디다스가 사용된 여기 이제 플라이 니트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소재 이름은 아니에요. 이제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그 여기 지금 축구화에 사용된 거를 플라이 니트라고 부르자고 하는 거지만 니트 자체는 소재 이름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트는 소재가 아니라 실, 일반적인 실. 그거를 이렇게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우븐천이죠. 우븐천인데 왜 이걸 니트라고 안 부르냐면 이 네메시스도 실로 만들어져 있어요. 파이버로. 전형적인 인조가죠. 근데 이게 우븐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천을 여러 개 더 떼서 만들어서 짜깁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니트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런 만약에 니트를 예를 들어서 니트를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쪼개서 만들질 않냐? 여러 개 쪼개서 만들면 니트 자체 이런 식으로 지금 접합 이음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 천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체적인 내구성이 심각하게 결함이 생기죠. 그래서 네메시스는 니트로 못 만들고 밴드 타입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운동화를 보게 되면. 운동화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 니트를 운동화에 먼저 적용을 했냐면 보시면 천으로 만들어진 운동화의 직조 구조 여기는 지금 메시처럼 돼서 구멍이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좀 조밀하게 되어 있고 옆을 보면 폰이 비치도록 이렇게 구멍이 또 뻑뻑뻑뻑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뒤축 쪽으로 가면 작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이런 구조를 여러 가지 형성시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니트 방식과 일반 천 결합한, 이런 식의 일반 천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니트는 기본적으로 이 니트 소재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실을 가지고 그냥 손으로 만들면도 패턴 무늬를 넣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짧게, 그러니까 장갑이나 목도리는 좁게 만들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넓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우리가 이 운동화를 만약에 신는다고 하면 발에 이 신발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조밀하게 만들,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밀착시키고 어떤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서 공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발에 이 천이, 니트 천이 발에 닿을 때 발에 닿는 각 부분에 있어서의 이 밀착도, 그러니까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 운동화에도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점이 되게 유리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엘라스틴 소재가 섞여 있는 코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니 믹스를 하게 되면 섬유를 신축성이 생기죠. 신축성이 생기니까 여기에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신는 것 자체로
발의 밀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발의 애형 모양이 있고 모양에서 끈으로 조절하는 방식에서 니트를 사용하고 니트 안쪽에다가 니트 섬유에다가 같이 엘라스틴 소재를 포함하게 되면 니트 자체가 여러 가지 텐션을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실을 가지고 그 자수를 뜨듯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엮어서 각 신발 부위에 텐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님들이 집에서 니트를 만들 때 어머니한테 허리는 조금 잘록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팔은 좀 타이트하게 해달라.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 가능한 방식의 원리를 이 신발에다가 적용을 한 게 이 니트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운동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를 개발을 하고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메쉬가 들어감으로써 통풍성.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이 완전히 비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이 높은 통풍성을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발에서 열을 빨리 빼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문천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무게가 과연 줄일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메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문천이 단순하게 이 엘라스틴이 포함시키는, 만약에 그 천이 아니라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 니트에다가 엘라스틴을 포함시키게 되면, 그 신축성이 생겨서 발에 더 밀착시키기 좋아지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축구화로 응용을 하자. 플라이니트라는 좋은 소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러면 모든 운동화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나이키가 만든 게 이 마지스타 오브라의 플라이니트예요. 플라이니트인데 이 플라이니트로 만들어서 이제 축구화를 만들 때 문제는 뭐였냐? 이런 식으로 운동화를 만들고 메쉬천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니트로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천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폴리에스터 일반 그 저긴 합성 섬유와 예 만들 때 있어서 달라졌던 게 이 문제인데 천만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 수는 없었다 이거죠. 내구성 때문에. 그다음에 축구화라는 경기 특성상 플레이트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SG 같은 경우는 리벳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크루 인 방식의 그, 뭐죠, 소켓을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아웃솔 플레이트가 되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단함 속에서, 이 바닥은 단단한데, 오프 자체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지면, 축구를 할 때, 그것도 이, 그 트랙용이나 이런 거는 바닥이 딱딱한 곳이지만,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닥이 물렁물렁하거나, 굉장히 비에 젖어 있거나 해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장에서, 만약에 이런 그 스파이크가 밑에 붓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프 자체가 힘이 없으면 발이 이렇게 착지를 대거나 하는 과정에서 좌우로 밀리거나 하는 현상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이 좌우로 움직이면 부상의 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킥을 하는 순간에 만약에 짚는 발, 디딤발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인다 만약에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하면 미스킥이 나는 거죠. 키킹 미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니트를 만들 때 니트 위쪽에다가 이 신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럽 환경에서는 특히 그라운드에 물을 많이 뿌리니까 여기에 방수 코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이제 이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도 않아야 되고 천이니까 빨리 젖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신발에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그 좌우에 움직이지 않도록 신발을 신었을 때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니트의 장점으로서 이 엘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밴드 부분에 의해서 발이 잘 밀착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밴드가 있음으로써 발에 밀착이 되는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단단하게 발을 딱 감아주니까 이거 자체가 니트의 특징으로서의 우리가 그 일반적인 니트 축구화의 특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니트 축구화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어퍼 부분 전체가 공을 차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니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축구화들 우리가 살고 있는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의 니트감 니트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에 느끼는 감각 대부분은 사실은 이 밴드에 의한 조임입니다. 이 제품도 여기에 있는 밴드의 조임.
프라임 니트로 나오는 이 모델 같은 경우 에이스 모델에서도 여기가 밴드인 거. 나머지는 그냥 니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니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꺼운 코팅 처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자체로서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이 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PU, TPU 코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소성이어서 온도 반응도 하기도 하지만 힘에 의해서 분명히 좌우로 늘어나면 미세한 신축성들이 발휘해요. 그래서 피팅감이 아예 안 형성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에 갖고 있는 유연성 정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니트 축구화들의 초기 이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베타에서도 이 베타 축구화의 착화감의 대부분은 사실은 여기 어퍼에 있는 업데이트 메쉬가 아니고요. 베타 메쉬가 아니라 실제로는 밴드에 국한이 돼요. 근데 이 밴드는 밴드 자체가 탄력성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탄력성을 갖고 있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니트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니트 소재에다가 엘라스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탄력 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니트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니트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동화에 발에 밀착시키는 각 부분에 밀착을 시킬 때 그 텐션, 탄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축구화든 아니면 여기 나오는 에이스 이 모델이든 여기는 이제 천으로 이게 프라임 니트가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렐리아 네오3 베타보다 사실 이 모델이 저한테는 더 좋게 느껴져요. 발에 착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밴드가 사용된 부분 이런 부분인데 니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이키가 이 플라잉 니트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부분적인 텐션의 조절인데 사실은 그건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코팅 아래쪽으로 보이는 패턴의 무늬가 여기는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약간 동그랗게 점이 쭉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점이 쭉쭉 들어가 있는 모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우리가 니트 직조에서 패턴 무늬가 다르니까 그 텐션이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쪽에 코팅으로 다 덮어버리면 문제는 TPU 코팅의 텐션과 니트 텐션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냐 하면 당연히 TPU가 더 강합니다. 내구성이 더 뛰어나니까. 그러면 이 축구화의 신발의 착화감, 그 밴드가 주는, 니트가 주는 그 밴드 효과, 밴딩 효과, 발을 묶어주는 효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니트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코팅 전체가 좌우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텅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에 있는 밴드가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들을 신으면 이렇게 우리가 벌려서 신잖아요. 이걸 이렇게 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벌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는 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고 나도 역시 조이는 건 어디냐? 여기가 조이는 거죠. 발등이. 그러니까 베타를 신어도 여기에 밴드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발을 쑥 움켜쥐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밴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밴드가.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예를 들면 이 자체 나이키는 그래도 그나마 초기부터 그 레이스리스를 하질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끈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약간 더 현명한 방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레이스리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로또죠 로또 로또 제로 그라비티라는 모델이 2006년인가 2006 월드컵인가를 앞두고 아마 출시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나마 로또가 셰브첸코라든지 카프라든지 그다음 루카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플레이하면서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또의 위상은 꽤 나쁘진 않았었어요. 여기 스타디오 자체가 인기 있는 건 아니었어도 이 스타디오 약간 이제 이미 오래된 모델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라비티 모델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셰브첸코가 신고 나오는 모델도 있었고 막 이런데 그런 모델에서 처음에 레이스리스가 시도가 되고 그 레이스리스를 뭐 2006년에 개발하는데 로또가 무려 그 연구 개발비로만 당시 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100만 파운드면 잠깐만 140억 150억
150억 정도 되나요? 1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작은 회사가 로또 제로 그라비티를 만들었다고요. 만들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식의 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조가죽 어퍼를 전체를 덮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물론 뭐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중화되기가 굉장히 힘든 모델이었으니까. 아주 익숙치, 그런 컨셉 자체가 익숙치도 않았고, 무게는 210g이었어요. 근데 왜 그 무게가 210g이 대단한가 하면, 스터드 자체가 7개의 블레이드 타입에 4개의 스크루인 방식의 스터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였으니까. 지금 대개 SG 모델, 뭐 미즈노에 나오는 이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SG 타입이 보통 무게 270g에서 290g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터드를 어떤 길이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근데 발매 제품상으로 13mm 스터드들이 많이 끼어져 있다. 지금은 13mm가 아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아마 그 길을 재면 13mm가 될 거고, 실제 스타트의 알미늄 고 부분만 따진다 그러면 한 10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된 무게가 270g 가까이 되는데, 당시 로또 제로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210g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모델에서 SG의 스터드를 제거를 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블레이드 타입으로만 만들었다고 하면 무게가 170, 180g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더. 아마 그런 모델이었을 거예요. 근데, 끈이 지금, 다행히, 네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고, 보조로 끈이 들어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나온 그 끈이 없는 레이스리스에 대한 축가를 생각을 하면, 많이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냐면, 스트라이크 면적이 확보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접촉면이 더 넓다는 거잖아요. 공에 임팩트 된 접촉면이. 근데, 끈이 있으면 그러면 접촉면이 좁아지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늘 말하지만, 끈이 있다고 해서 공에 접촉하는 전체 면적은, 좁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미세한, 그러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예, 끈이 있음으로써의 어퍼 전체에 층차가 형성되니까 이 층차가 형성되는 거와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가장 먼저 닿는 거는 공을 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끈이라고 하면 끈을 먼저 닿고 층차적으로 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끈이 완전히 발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 와서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민자로 아무것도 없는 레이스리스 형태와 여기에 끈이 있는 형태상에 많이 차이가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이 어프라고 하는 부분 전체를 통틀고, 그 다음에 이 텅이라고 있는 것들이 왜 있느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덮고 여기를 패딩 처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공을 차게 되면 우리는 공에다가 힘을 가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의 입장에서 보면 발에 충격을 주는 거죠. 우리는 공을 찬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볼링공을 만약에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을 차게 되면 볼링공이 굉장히 딱딱하고 제 발이 볼링공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때리면 발이 으스러지고 부러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충격을 받는 쪽은 양쪽이 똑같이 받는 거죠. 공이 밀려나가는 거냐 아니면 내 발이 부러지느냐. 그러니까 축공도 마찬가지인데, 공을 우리는 늘 공이 차면 남자들은 공을 차고 나서 발이 아프다는 거를 안 느끼죠.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축공을 차면 약간 충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처음에 애기들이나 여자들한테 축공을 차라 그러면 발을 아프다고 해요. 그게 축구화의 기본 원리예요. 공을 차면 발에 충격이 가야지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거기에서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이스리스를 한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뭐냐면 여기가 얇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브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얇게 밴드로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 벗는 데에서 유리한 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얇게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 여기를 얇게 만들면 여기에 보호 기능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패딩을 처리한 다른 축구화에 비하면 발의 보호 능력의 확인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발의 보호 능력이 떨어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공을 더 세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 브랜드가 축구화를 제조할 때가 더 트레이딩이죠. 내가 어떤 거를 얻고 어떤 걸 잃을 것인가 하는 것. 축구화는 그래서 어떤 게 아주 좋다, 어떤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탑재하는 대신에 얻는 거, 잃는 것들이 늘 존재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축구화들이 변화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유저 입장에서 오랫동안 축구화를 사용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무게를 얻기 위해서는 내구성을 포기를 해야 되고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게를 포기를 해야 되고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민첩성을 포기를 해야 되고 스프린트를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축구하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일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니트로 만든 축구화가 그럼 캥거루 가죽보다 더 나으냐 못하냐 이거는 단순하게 내구성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축구화를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몇 년을 차더라도 하루 한 시간씩 10년을 찬다 5년을 찬다는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내구성이 뛰어나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축구화의 내구성이라고 할 정도로 뭐 스터드의 마모도라는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만큼 캥거루 가죽도 제가 그 파로카스 모델을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축구화는 10년 동안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사용을 하고 10년, 11년을 사용한 상태거든요, 이게. 스터드도 인조고무 구장에서만 사용을 해서 거의 다른 것도 없고 캥거루 가죽 쪽 어퍼는 아직도 멀쩡하고 이제 그 코팅된 그 가죽의 염색만 좀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오브랄 이런 제품을 차면 어떠냐? 제 생각에는 이걸 차더라도 인조고무 구장에서 스터드에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10년을 차도 어퍼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구성, 코팅 내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은 소재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니트라는 거는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사람이 옷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져 왔던 거니까 실제로 그것만 본다고 하면 전혀 새롭거나 혁신적인 기술은 아닌 거고 소재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축구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발의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적인 텐션 조절이 현대 축구화에서 가능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밴드가 아니면 이 축구화들을 실질적으로는 축구화에서는 발을 밀착시키는 방법이 없었다. 이유는 왜? 코팅 때문에 코팅이 일단 이루어 TPU 코팅이 이루고 나면 여기에 있는 바닥에 사용되는 소재도 TPU인데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 이 우레탄을 얇게 가공해서 코팅 처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닥에 이렇게 성형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듯이 성형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대표적인 모델이 제가 이 베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에 제가 그 예전에 이 팬톰 베놈 리뷰를 한 걸 보고 이 축구화는 니트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니트라고 볼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하냐. 니트라고 하면 니트가 외부에 드러나거나 니트 코팅 상태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니트가 어떤 각 부분에서 축구화의 텐션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트에서 가장 본인들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킥킹 슈팅 부분에서는 블레이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예 니트가 하단에 있거나 말거나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있는 3D 텍스처로 되어 있는 요들도 마찬가지고 겨우 니트 플라이 와이어가 약간 느껴지는 정도의 여기도 두툼 코팅이 나에게 스워시로가 두껍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 니트가 만약에 우리가 신으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이 각각의 텐션이 다르게 조절이 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트 축구화라고는 하지만 니트로를 느낄 수 있는 니트의 장점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느끼냐? 우리는 요 밴드에서만 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밴드가 결국 있음으로써 발을 이런 식으로 밴드가 그 밴딩 처리를 해서 랩핑을 해버리니까. 그거 말고는 니트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밴딩이 되어 있어서 밴딩되는 압박 정도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밴드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느냐 발을 느슨하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들이 느끼는 착화감과 핏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체는 내가 만약에 이 핏감이 지나치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핏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니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 이 핏감이 딱 들어가 축구화가 들어가면
밴드에서 늘어나긴 하지만 밴드가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밴드가 발을 압박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면 이 밴드가 굳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수축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 신발이 구성하고 있는 라스트보다 더 발이 넓은 볼이 들어가게 되면 밴드가 늘어나고 밴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밴드가 원상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이 발생, 복원력이 발생을 해서 이게 발을 더 강하게 조여준다. 그러면 그거는 피가 안 통하거나 발에 저림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계속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네오 베타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베타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구가 더 진화된 축구가 더 좋은 축구하다. 그렇게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니트를 사용하는 지금까지 요 마지스타 오브라가 나오고 벌써 한 7, 8년도 됐나요? 이게 나온 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시절이 그 지나가면서 아디다스가 점점점 니트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 컨셉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직조를 통해서 직조의 형태를 통하고 직조의 방식과 직조의 크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의 여러 부위에 맞는 텐션 조절을 니트를 통해서 하고자 했지만 결국 코팅을 여러 개 하면서 코팅의 양을 늘리거나 코팅을 줄이거나 하면서 어퍼가 갖고 있는 어떤 정도의 강도와 텐션을 유지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으면 이 개인의 발에 맞도록 지금 그 여기를 직조를 했다고 해도 결국 코팅 때문에 니트 자체가 각 개별적으로 니트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코팅이 주는 압박이 더 세기 때문에 실제로 니트의 장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니트가 아닌 그러면 발을 더 잘 밀착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온 게 이 결국 네메시스였어요. 왜냐하면 니트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아예 밴드에이지처럼 그런 발을 붕대처럼 감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텐션을 예를 들면 우분천 자체가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코팅을 처리를 하긴 하지만 발을 넣으면 발이 들어간 이후에는 신발 자체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 탄력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바로 이 형태였죠. 초기 네메시스 첫 번째 모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밴드가 갖고 있는 텐션도 아주 강하진 않고 여기도 니트가 아니거든요. 밴드 그냥 밴드지 얘들아. 전체가 다 밴드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아디다스는 이렇게 빨리 여기에 넘어왔다. 대신에 나이키도 지금은 이제 TM4에서도 니트가 부분적으로 뭐 텅이라든지 사용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캥거루 가죽 모델이니까. 글쎄요. 다음 모델에서 또 이런 식으로 그 네오3가 같은 이런 형태가 나이키에서 TM4에서 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니트의 장점을 누리기는 어렵다 봐야 되고 이제 문제는 GT가 나올 때 과연 베놈과 비전 사이에 어떤 정도의 니트의 절충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키가 현재와 같은 니트의 코팅 형태를 취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그 니트 자체가 발을 완벽하게 다 각 개인에 맞게 랩핑을 한다. 360도로 랩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스타 오브라가 오히려 초기에 이 모델이 사실 발에 랩핑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이 캥거루 가죽 모델과 지금 아주 유사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모델을 꺼냈는데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어퍼가 니트 그러니까 메시가 사용이 되고 밴드가 사용이 된 요 형태가 사실 이 아디다스 모델에 예전에 이미 에이스 17에서 사용이 됐었거든요. 캥거루 가죽에 사이드에 메시처럼 되어 있는 이런 니트 소재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발은 어떤 게 더 편하냐. 그리고 이 착화감 사실은 X랑 요 뒤에 있는 힐카운트 모양도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X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X 모델과 결합을 시켰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쓰면 아마 축구화가 더 아디다스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되게 아쉬운 건데 이 모델은 컨셉 모델처럼 한두 번 정도 딱 요 컬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나오고 안 나오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델이 아디다스 에이스를 통틀어서는 가장 발에 잘 맞고
아, 그런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밴드 처리가 되고 니트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없는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베타3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 축구가 니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다 이라든지, 아니면 니트가 사용된 축구화가 더 좋은 축구화라든지 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트는 그 자체로 운동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은 얻었고 했지만 사실상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물론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단순한 어퍼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축구화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 만들었지만, 단순하게 이 니트 소재 자체라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섬유, 그 다음에 그 파이버에 지나지 않고, 그 파이버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고, 어떻게 메쉬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직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지만, 그 형태들이 러닝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교적 여러 직조 형태로 그 소재 자체가 외부 겉으로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운동화, 일반 운동화들처럼 얻는 이점들, 통기성이나 이런 이점들이 사실은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 기술적 한계점들이 있고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그게 없어요. 니트가 들어갔으니까 더 좋을 거라는 아예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그 소재 자체가 아주 새로운 소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 그 이런 식의 지금 밴드를 넣는 것 자체는 인위적인 그 발에 대한 그 밀착, 인위적 밀착이고 강압적인 밀착이 발생해서 각 개인에 따라서 이 텐션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 한번 구입을 해서 신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 발에 잘 맞아 적당한 밴드의 텐션을 느끼면 좋지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다고 했을 경우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 결국 잘라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 코파 어떤 모델이었죠? 20점이었나요? 그 안쪽에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잘라서 조금 더 절개 부분을 벌려서 신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안쪽에 밴드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밴드를 잘라내면 좀 편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컨셉은 현대 축구화로 오면서 대부분의 컨셉은 결국 그 발을 얼마나 잘 밀착시키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캥거루 가죽만 하더라도 끈에 의해서 개인의 그 축구화를 밀착시키는 정도와 그 다음에 그 밀착시키는 압박감의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쪽이 아직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텐션을 갖고 있는 그 밴드들이 얼마나 신축성 있고 유연하게 사람한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느냐. 이건 단순하게 360도 랩핑이라든지 이런 포웨이 스트레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화는 고유의 라스트가 있고 그 라스트 모양에 맞춰서 밴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밴드의 텐션은 뭐 브랜드 쪽에서 일정하게 조정을 해서 요 정도 텐션까지다 하고 요 밴드의 강도, 텐션의 강도를 조정해서 만들어진 걸로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는 이탈자들은 이 축구화들의 이런 밴드, 그러니까 밴드가 들어가 있거나 니트가 사용된 축구화의 장점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니트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질, 본질적인 성질 이런 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니트가 있다고 해서 더 좋다, 니트가 있다고 해서 더 진보된 축구하다, 이런 개념 자체도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레이스리스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면적이 좁다, 아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어저께 그 나이키 양말을 사러 갔다가 나이키 매장에서 새로 나온 나이키 플라이트인가요? 나이키 플라이트인가? 그 축구공을 봤어요. 봤는데 바람 공기압이 좀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잘 튀겨서 아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공은 완벽한 구형일수록 공의 궤도가 공기 저항을, 지금까지 종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완벽한 동그라미일수록 공기 저항이 적다. 그래서 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이 다 완전한 동그 구형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공들은 구형, 완벽한 구형을 지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제조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상에서 완벽한 구형이 안 되는데 자급적 구형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푸마에서 만든 제품들의 딤플 구조라는 것들이 공기장, 골프공처럼 공기장을 줄이거나 해서 공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한다. 그러냐면 지금 나이키가 만든 플라이트볼 같은 경우는 콤을 만드는 상태에서 공의 궤적이 일정하도록 만들어 흔들림이 없이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을 휘어찼을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발목에 진하게 앉아서 스트레이트로 공을 많이 보낼 때 그러면 공에 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홈이 있으면 결국에는 축구와의 논리와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비유한다면 홈이 있으면 홈이 있는 만큼 스트라이크 면적이 실제로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화에서 여기에 그 레이스리스가 되어서 여기가 말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끈이 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지고 좁아진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반대로 축구화가 아닌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주체가 아닌 공이 얻어맞는 발에 의해서 얻어맞는 공의 입장, 공이 주체가 됐을 때 보면 주체 입장에서 보면 공은 홈을 만들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홈을 만들어도 될 만큼 스트라이크 면적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나이키가 스스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나오는 이런 그 레이스리스다, 레이스가 있다, 끈이 있다, 없다 하는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이 축구화가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서 슈팅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논리들은 대부분 다, 거의 그, 이 축구화 제도를 이해를 못하는, 아니면 축구공과, 아니면 축구라는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잘못된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는 전혀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축구화는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무늬 패턴들이 있고 이런 것도 쟁취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의 각 발들이 그러한 미세한 과학적 데이터의 편차를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쪽에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축구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 공을 차는 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것들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느끼는 감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이 과학적 데이터로 뽑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선택할 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소재, 니트 소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쨌든 나이키 플라이니트가 시작이 됐고 플라이니트 이후에 그 어떤 신발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최근에 아디다스 프라임니트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고 뭐 어제 뭐 그 뉴발란스 피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트 계열의 푸마의 퓨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니트 계열 축구화라서 가장 니트다운 축구화는 퓨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니트 자체가 외부로 그러니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섬유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니트에다가 다른 일반 그 폴리마이드를 이렇게 가미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푸마가 그나마 과거 마지스터 오브라처럼 가장 앞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걸 보면 마지스터 오브라나 퓨마 퓨처 제품 5.1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뉴발란스 테킬라 모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물론 여러 가지 니트 타입이 나오지만 그 니트 타입의 축구화는 보기에는 look great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니트로 축구화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각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랄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트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인조 가죽이나 아니면 캥거루 가죽으로도 대부분 기능적 차원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니트 축구화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축구화다, 그 다음에 무슨 우븐 축구화다, 뭐 아니면 캥거루 가죽이다, 소가 풀그레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재를 나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축구화는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라는 게 대개 보면 크게 축구화의 기본적인 본질 쪽에서 기능적 차이를 가져올 만큼 큰 차이를 갖고 오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니트라는 소재를 좀 이해를 하면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고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니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니트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니트 축구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